오늘은 사법고시 1차 공부를 할때 봤던 민법 책을 같이 볼 건데, 이 책은 제가 사법고시 1차를 연속으로 두 번이나 합격하게 해줬던 그 책이고, 16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이고, 2가 또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족법이 제 기억에 별도로 또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 또 최신 판례가 나오니까 나중에 시험 직전이 되면은 추록이라고 해가지고 판례가 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00에서 4,000페이지는 되는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할 때 목적은 아, 무조건 양을 좀 줄여야겠다. 절대 늘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을 봤을 때는 제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함정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포인트, 함정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책을 보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전체 지금 와서 제가 이 책을 봐도 이책 보면은 민법 공부 지금이라도 충분히 다시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정의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보기 좋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지금도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저는 이제 양을 어디에서 줄일까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례 연습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암기하라고 만들어놨다기보다는 어떤 판례, 중요한 판례를 이해시키려고 사례로 만들어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다 읽으려면 한 30분, 최소한 30분 정도는 걸리는데, 이 부분이 한번 이해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체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걸 굳이 뭐 사실관계가 뭐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사례 연습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쟁점 밑줄 치고 뭐 판례 결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 형광펜으로 다시 표시를 해두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밑줄 그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보는데 30분 이상 걸리지만 두 번째 볼 때는 10분. 그리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볼 때는 한 1분 정도면 그냥 쭉 훑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도록 양을 줄였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막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시험에서 틀려가지고 틀린 판례를 쟁점별로 같이 보려고 이 판례의 내용이 있는 교과서의 페이지를 찾아서 제가 이렇게 다 붙여둔 거예요. 틀렸던 부분은 내용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 책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테이프를 다 붙여놨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1차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 치는 당일에는 이걸 다볼 수가 없잖아요. 양이 몇천 페이지니까. 그래서 테이프 붙여놓은 부분만 빼서 이 부분만 한 번씩 더 보고 들어가자 해서 제가 붙여놨던 거고, 여기 뭐 색깔이랑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그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 테이프나 막 붙여서 이렇게 붙여놨던 거고, 시험 전날에는 그냥 이렇게 펼쳐서 테이프 있는 부분만 보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붙여놨던 부분이고, 대부분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민법 공부할 때 별명이 저당영주였거든요. 왜냐면 저당권 파트가 진짜 어려운데, 제가 저당권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저당영주라고 별명을 붙여줬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수해서 오히려 잘 틀리는 타입이고,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편이어서 저당권 쪽을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딱 생각이 나서 저당권 쪽을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놨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정이 굉장히 많은 파트여서 조문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정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인데 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전 요거 두 개를 두 문자로 따서 저당권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렸는지. 이게 뭐냐면 이제 물건은 하나인데 채권자가 여러 명, 사람이 여러 명이고 저당권은 하나인 경우는 준공여라고 부르고 사람은 하는데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냐, 물건이 하나냐에 따라서 준공유, 공동저당 이 이름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면 물건이 많다는 건지 사람이 많다는 건지 그 부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까 해서 제가 최대한 유치하지만 이해 잘 되도록 이렇게 뭐 뚜레쥬로 TGI, 빕스 9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던 것이 기억이 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밑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뭐 장래의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규정이 있다. 장래의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규정은 없지만 허용하는 게 판례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다 허용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놨어요. 장래의 채권, 조건부, 기한부 채권 허용된다. 동그라미 그냥 넘어가. 여기 안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대금의 배당 순서라고 해서 책에서는 여기 1, 2, 3, 4, 5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고 6은 6, 7, 8, 9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있는데 문제는 경매비용이 뭔지 이게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에는 순서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순서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1, 2, 3은 여기 있는데 4는 여기 있고 5는 또 여기 있고 6, 7, 8, 9 여기 있으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순서만 외우려고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여기서 하나만 헷갈려도 계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매각대금의 배당 순서는 전 이것만 외우고 넘어갔고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물론 보긴 했지만 우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이렇게 여기 다시 보라고 여기도 이렇게 다시 보라고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함정. 함정 같은 경우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던 건데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 내가 틀리거나 하면 그런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그 파트인데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양수인이 내가 건물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거를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면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전에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듣기에 그럼 건물의 양수인한테 권리가 없으면 건물 철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건물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는 없지만 철거 청구도 못하는. 그래서 권리가 없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리가 있는 거랑 동일한 외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와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이거 시험 나오면 무조건 틀리겠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법은 어쨌든 실제 생활에서, 이해관계에서 다툼이 많이 생겨서 판례가 쌓이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딱 봐도 이해관계가 좀 대립이 심할 것 같고 문제가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고 실제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기본서에서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안 보겠다고. 이건 뭐냐면 사견이에요, 사견. 이 강사의 사견. 강사의 사견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둔 것이고, 다만 이 사견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쟁점이 뭔지 혹은 학설과 판례가 왜 이렇게 대립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강사의 사견을 보면서, 아,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는데, 이해가 되고 나면 뭐볼 필요 없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안 봐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례 같은 거 틀리거나 이 책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단권화를 해서 책에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붙이냐고 책 이렇게 뜯었다가 하고 하면 책 이거 뜯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요런 테이프 그냥 썼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써서 이거 잘 붙었다 떼졌다 하니까 책 망가지지 않고 좋아서 이걸로 많이 붙였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뭐 테이프로 붙여도 책이 그렇게 많이 망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책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 최소한 6번, 7번 이상 봤던 책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근데 지금 봐도 책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뭐랄까 딱 핵심만 표시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법 공부한다고 해도 저는 이책 말고 다른 책 절대 못볼것 같고 이 책을 계속 메인으로 하고 다른 판례를 이 안에다가 첨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책을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내가 내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놓은 것도 이거 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쟁점이고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 아, 197쪽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하지. 딱 이거를 포인트를 잡고 책을 보니까 책이 더 빨리 읽히고 효율적으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민법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고 이 책이 정말 객관식 공부하는 책 중에서는 정리를 굉장히 잘했던 책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번에 형사법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민법 책을 보여드리게 됐고요. 이 책은 2008년 인쇄입니다. 13년 정도 지난 책입니다. 그럼 오늘 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